김용민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예.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대단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이 저기 벌어지는 일들이 참 피곤한 일들입니다,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예.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예. 윤석열 말대로 가짜입니다. 예. 자, 그런 말 했었어요. 맞아요. 그 저기 실력 없는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뭐 네. 경제 안보 다 망쳐놓고 네. 뭐 그래놓고 토론하자고 하니 정말 네. 가짜 않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윤석열이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것도 뭐 이거 좀 아까 우리 법조인 이승훈 변호사하고 영장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네. 이게 구속 영장인지 저도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법상식을 아 그럼요. 예. 보니까 이건 당시에 대장동 정책 이재명 시장에 평가를 했어 평가. 네. 평가를 해갖고 지네들이 구속영장을 때린 거야. 네네네.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그것도 아... 공약을 지켰다고. 네. 세상에 이러한 구속영장은 진짜 살다 말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영장 청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남 FC에 네. 대한 제3자 뇌물죄인데 네. 결국 이득을 누가 봤습니까? 네. 성남시가 봤어요. 예. 성남시가 본 것은 그. 성남시장으로서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조례에도 네. 성남FC의 운영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성남 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 네. 성남시에서 축구단을 운영하려면요. 그러니까 외부 광고를 많이 유치해서 스폰서를 많이 유치해서 최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여라. 이게 네. 조례 내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걸 갖고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시장의 역할인데 그게 네. 범죄라면은 네.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네. 실제로 그 여파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요? 성남FC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성남FC에 이 스폰서 구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왜 그 우리 국민의힘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네. 그 스폰서 구하기가 어렵냐라면서 따지고 있는데 그걸 왜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려면은 검찰 윤석열 정권한테 물어봐야지. 기업도 안 할 테고. 네. 성남 뭐 성남 FC 관련자들,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안 움직이겠지. 네. 그냥 그렇듯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네. 축구계 전반에도 지금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네. 하나 잡는다고 지금 초가삼간을 네. 다 태우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가 빈대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 네. 이재명 대표 하나 잡는다고 예. 그냥 이 한국 축구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까? 아, 저 성남 FC 팬이에요. 게다가 정말 이거는 그 감독하셨던 분이 이제 국가대표였던 분. 축구를 잘 못해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예. 하여튼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아마 국민들도 지각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네. 얘네들 정말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구나. 또 검찰 정권, 뭐 저는 양아치 정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을 또 아마 국민들이 네. 상식과 합리적으로 우리의 예. 어떤 수사 기소를 이해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힘 봤지? 까보면 죽어. 그런 식이야. 그렇게 국민들한테 공포에 즐겁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닐까. 제가 얘기했던 분이 기업들이라든가 네. 금융권, 은행도 마찬가지로 바짝 쫄아있다는 거야. 그렇죠. 네? 뭐 이따가 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 그 방송사 제허가 심사. 그러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뭐 말하자면 명줄을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숨통을 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웃 시키면 아웃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네. ITV, 네. 인천방송, 경인방송 거기 아웃됐잖아요. 네. TV가 네. 그때 한번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감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 이후로 없어진 방송은 없습니다. 네. 근데 TV조선이 간당간당했죠. 네. TV조선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이 현 정권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네. 또 심지어 당시 TV조선 심사위원장까지 네.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실제 심사예요. 그 심사위원장. 네, 그분은 교수인데. 교수 아니에요? 네. 현직 교수. 예. 네. 교수가 이제 일부러 범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깎았다. 뭐 이게 혐의인데. 네. 이러니까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 제어가 심사하는 방송마다 한 100점 가까이 더 주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제어가 심사해서 어떤 특정 방송에 불이익을 주면은 그게 바로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알아서 키고 있단 말이죠. 아니, TV조선만 조심하면 돼. 다른 방송은 괜찮아요. 아, 채널에는 조심해야겠구나.
문제는 TV조선이야. 예. 저는 그 이 상황을 보면서 TV조선 재승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TV를 보면서 이 정권이 검찰 조선 정권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 저 그렇더라고요. 뭐 윤안연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예. 윤안연대라고 얘기했다가 안철수 후보가 혼났어요. 엄청 혼났는데 네. 아, 저는 그 윤박연대다. 윤박? 방. 방, 아, 방, 방. 조선일보 방 씨가 아, 방 씨. 소유 아니겠습니까? 윤박연대다. 네. 아, 이 정권은 윤박연대라고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한 언론사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기구인 방통위원회를 다 뒤지고 네. 그리고 저희 뭐야 방통위원장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뭐 이런 상황 보면은 분노도 나지만 네. 마음 한 구석에 또 흡족해집니다. 해맑은 예. 미소가 나오게 돼요. 왜냐 네. 이제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구속 마일리지를 좀 쌓고 있거든요. 네. 이미 초과했습니다. 저 정권 끝나면 바로 저 구속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구속하지 않으려고 아마 네. 그랬을 겁니다. 네. 검찰의 친정화, 완벽한 친정화. 예. 아니, 친정 정도가 아니라 일체화. 네. 그래서 정권이 이재명한테 넘어가도 검찰이 감히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게끔 검찰을 자기 사유화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아울러 다음 정부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 마치 그 전두환이 노태우를 집권시켜가지고 네. 자기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려고 했던 네. 그런 지금 의도 그 의도와 닮은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이 삼류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런 구상은 같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가 사실상 권력 내 지분을 갖고 있겠죠? 아유 그럼요.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장동 사건도 크게 보도해왔고 사실상 네네. 네. 그 얘기도 또 이따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네. 뭐 하여간 윤석열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죠.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신문 3사 그 논조를 보게 되면은 와 이거 뭐 완전히 그 국민의힘 당보 정도가 아니라 네. 대통령 실보 같다는 대통령 느낌. 실보 예,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조선일보에서 뭐가 보도가 되면 그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네. 물가 뭐 은행 금리 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한번 얘기 끝나. 네. 그 다음 날 이제 대통령이 네. 그 얘기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가 네. 윤석열 보라고 자신의 책 네. 나는 지난 겨울에 너희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네. 기억하지 네. 못합니다만 네. 제2태블릿 PC 네. 조작 사건 그 책임자가 윤석열하고 한동훈 아니에요. 관련한 책 광고를 전면 광고로 해서 냈어요. 조선일보에. 네. 예, 뭐 근데 따로 연락이 없어서 아, 그 페이지까지는 안 갔구나 윤석열이. 아 그래요? 아, 그 냈어요 광고를요? 광고를 냈죠. 광고 게재됐어요? 그럼요. 게재됐어요. 그 여러 언론사들한테 다 저 게재 요청을 했는데 진보 언론은 아예 받질 않았고. 안 받아요? 한겨레 네. 경향은요? 경향은 에이 이러고 조선일 그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더블로 달라. 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언론들은 조선일보가 내면 우리도 내겠다. 조선일보가 됐어요. 네. 조선일보는 뭐 조금의 그 뭐 어떤 그런 뭐 고려 없이 뭐 이런저런 그 저기 주판알 굴리지 않고 네. 실어주겠다 해서 네. 실었어요. 예. 야 역시 민족 정몽지다. 야 대단한 기계다. 일제 강점기에서 조선일보가 했던 그 죄악들. 뭐 일일이 열거하면 뭐 그렇죠. 네? 왜 조선일보는 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뭐 네, 휘하다, 수하다. 그 솔직히 지난번에 그 박근혜 네. 정권 때 박근혜하고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우조선 사건과 관련해서 송이영 주필, 네. 그 송이영 주필을 때렸는데 네. 그 다음은 사주일 것이다. 결정적인 이런 거죠. 얘기가 이제 사실 여권에서 조선일보로 흘러 들어갔고 조선일보가 이제 백기를 들었던 거죠 그때. 그러다 나중에 탄핵 때는 또 TV조선 앞세워 가지고 딱 그냥 또 이제 완전히 박근혜 끌어내리기를 네. 시도했고 네. 결국 뭐 촛불 시민들이 또 또 이렇게 박근혜 탄핵을 외쳤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주저앉았습니다만 네. 조선일보는 우리가 이겼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도 그러면은. 공생 관계이면서도 서로 간에 언제든지 악마가 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럼요. 윤석열과 조선일보는.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권력 기반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네. 또 조선일보가 또 이렇게 또 협력해 주니까 네. 지금은 같이 밀월 관계인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가면은 또 이제 충돌할 부분이 맞습니다. 있지 않겠는가. 하늘 아래 권력을 나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중요하신 네. 말씀이에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네. 네. 방통위원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마저 구속영장 신청할 것 같아. 아 그렇죠. 오늘 저 오늘이 아니라 어제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방통위 압수수색은 네 번 했는데 네. 위원장 사무실하고 집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자, 이거는 뭐 그 방통위원회 네. 지금 당시 TV조선 심사를 했던 재승인 네. 심사를 했던 네. 그 교수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네, 위원장이죠, 심사위원장. 네, 심사위원장. 네. 네. 윤모 교수. 윤모 교수. 예. 윤 씨 집권 시대에 그 윤모 교수가 좀. 학자예요, 학자. 예. 그 항상 언론 학자. 예. 거기 심사위원 참석한 사람이 다 언론학자 공부하는 연구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어. 그런데 그런 분을 이번에 또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앞서서 네. 이제 방통위의 그 국장과 과장 두 명의 직원이 또 구속이 됐단 말이죠. 네. 구속이 됨으로써 뭐 구속에 불과하지만은 아,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깊게 심어줬단 말이죠. 예. 이거는 그 사법부가 아 이거 정말 어쩌고 영장 구속영장 잡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또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네. 뭐 이건 뭐 사실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따지기 전에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TV조선을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편향적이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미 네. 그 여러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만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이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네. 디지털 뉴스 리포트 디지털 뉴스 리포트 네. 결과가 나오는데 2022년 7월에 나왔어요. 네. TV조선이 그 예. 2022년 7월 기준으로 불신하는 미디어 1위. 1위. 예. 2위는 누구냐? 2위 어디예요? 조선일보입니다. 아, 1, 2위를 다 해먹네. 네, 그렇죠. 영광이겠다. 네, 똑같은 사장 밑에. 예. 그런데 예. 2021년은 TV조선이 1위가 아니었어요. 2위였어요. 서로 간에 이제 1, 그렇습니다. 1, 2위를 경쟁하는구만. 2021년 참, 1위는 네. 조선일보였습니다. 아, 네. 가짜뉴스 상뭐 그런 거 없나요? 저희가 한번 해야겠어. 가짜뉴스 제일 많이 생산하는 언론. 예. 그렇죠. 또 저 TV 조선은요. 네. 시사인이 가장 불신하는 국내 언론 매체 여기 3위이긴 했습니다만 1위가 압도적으로 조선일보였습니다. 예. 영광이다. 빅3 안에 들어가요. 아, 여기서도. 예.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네. 그 TV 조선이 그 방송 보도에 있어서 저널리즘 원칙을 훼손하고 예. 특정 정치적 주장 앞세웠고 뭐 아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는 방송이 방송마다 각기 자기 그렇죠. 자기 칼라로 있지, 그건 입장을 뭐.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 가짜뉴스 가짜뉴스 편파보도 예. 그리고 또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뭐 기자가 뭐 이거를 받는다든지 부당하게 그 뭐 수사업자한테 받아왔고 뭐 들어가 오지 않았어요? 네, 그 사람 뭐 소리 지르는 거 앵커 네 그렇죠. 그 양반은 또 그런데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정말요? 예,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은 뭐 심의실인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게 언제든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TV조선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그 사람 계속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예. 제가 아, 참 이 정부는 정말 그 자체로 그냥 빌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참 흥미로운 흐름이 뭐냐면 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이요. 이 구속된 국장과 과장을 위해서 경념의 시지와 모금 운동에 나섰어요. 예, 저도 봤어요. 기사. 예. 네. 와, 세상에. 아니, 뭐 동료애가 넘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뭐겠어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방통위 직원들이 이 같은 그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좀 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죠. 예. 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저 결백함이 밝혀지기를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를 이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가 네. 업무를 하다가 문득 억울하게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을 생각한다. 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누구라도 해야 했던 업무를 수행했던 건데 이렇게 다른 공간과 환경에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사필귀정을 믿는다. 사필귀정 뭡니까? 지금은 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발을 정자의 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승리한다. 온 힘을 다해서 버텨주기를 바란다. 아, 이런 글도 있었고요. 네. 우리 직원 누구든 그 자리, 그 업무를 맡았다면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조직 생활의 허무감과 상실감 그리고 억울함에 몸서리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 가신 두 분, 네, 네. 두 분은 나를 대신해서 간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조에서 그렇게 보는 거군요. 예, 직원들이.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잔뜩 몸을 이제 저기 숙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재승인 심사에서 그냥 방송사들한테 그냥 가점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도저히 탈락하지 못하게끔 점수를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 깡패 정권 이펙트 아니겠어요? 근데 이사장님, 근데 그 TV조선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네. 타겟인데 예. 지금도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야, MBC가 MBC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지금. 7월까지가 임기인데 그거 다 네. 채워야겠어? 지금 이거예요. 나가라는 거야. 예, 2월에 이제 MBC 사장 맞습니다. 선임이 있는데 예. 뭐 지금 3명으로 추려졌습니다만은 네. 야, 이걸 왜 네가 결정하니? 정권 바뀌었는데. 나가. 이거거든요. 핵심 또 거기 또 있어. 네. TV조선 건드리지 마. 라는 거 하고 앞으로 얘네들 TV조선 건드리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건드리면 차기 정권에서는 얘네들 다 없애버릴 거 이거 하나 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한상혁. 너 왜 버티니 이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언론 탄압에. 네. 뭐 언론사를 탄압해야만 언론 탄압이 아니거든요. 예. 언론사를 감시하는 감시 감독 기구의 네. 그 수장을 교체하는 것도 이것도 언론 탄압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곳곳이 맞서야 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 한상혁 위원장은 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아니 그동안 뭐 했어요 대체? 그때 TV조선을 시원하게 날렸어야지. 어? 아니 그때 그렇게 주저하다 결국에는 뭐 조건부 재승인해 줬잖아요. 당하는 거죠. 네. 결국 그 저기 부메랑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그때 TV조선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MBN 건드리지 말고. 그렇지. MBN도 예. 문제가 있었지만. 네. 아니, 뭐 지나간 이거, 얘기입니다만. 그, 어쨌든 이런, 그, 방송은 왜 이러느냐. 여러분, 방송과 신문의 차이가 뭐냐. 신문은 민간 업체예요. 그렇죠. 민간 업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뭐, 입을 틀어 막거나 그러면 진짜 언론 탄압인데, 방송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네. 케이블이든 지상파든 전파를 국민에게, 전파를 그 방송, 업자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방송 공공, 전파 공공재 채널을. 공공재. 예. 그 방송 공공재라는 것이죠. 네.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허가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그 사업자한테 이 방송할 수 있는 권한 아, 이렇게 넘기면은 그걸 계속 죽을 때까지 문 닫을 때까지 계속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언제 변질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주면은 부패하니까, 독재하니까. 박정희 18년,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독재의 극치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그렇죠. 5년에 한 번으로 딱 끝나게 만든 게 바로 그 원리인데, 네. 방송 제어가도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제어가 기능이 지금 말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검찰, 네. 깡패 정권에 의해서 말입니다. 예. 예, 지금 MBC 사장의 박성재 사장이 다시 또 이제 출마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부분을 권한을 방통위원장 한상혁 네. 위원장이 갖고 있으니까 예, 그 MBC 지분 구조를 보면은 70% 네. 절대 지분을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그런 상위 기구를 뒀어요. 이게 저 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MBC 사장을 결정하는데 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을 날려야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문진 이사를 또 갖다 심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MBC를 자기가 원하는 MBC 사장을 또 갖다 앉힐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뭐 그렇게 해가지고 MBC 사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갖다 이제 앉히더라도 MBC가 뭐 지난한 투쟁을 통해서 네, 그동안 참. 또 이용마 정신으로 무장된 곳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방송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네. 얼마나 힘들어. 또 싸워야 되고 희생당해야 되고 또 해고당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상반기 안에 빨리 끝장내야 된다. 빨리 하반기 보궐선거 하는 걸로 빨리 해야 된다. 예. 대선을. 다시 돌아가서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 네. 이 영장 친 거 말이죠. 영장 네.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이승훈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네. 이 정치적 해석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영장을 치고 말이죠. 그 이제 잘 보시자고요. 네.
제1야당 정도가 아닙니다. 아. 제1당. 대한민국 입법부 그렇죠. 제1당의 대표입니다. 압도적 네. 의석의 제1당 대표고 네. 또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차로 졌던 네.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압도적 그 차기 대권주자 1위죠. 차기 대권주자 1위인 네.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정치적 결이 다른 정권에서 체포 구속하려는 의도 이것도 봐야 됩니다. 네. 예, 이 프레임으로 봐야 돼요. 예. 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 해석이 안 돼요. 토착비리 그래 뭐 이런저런 뭐 혐의를 내세웠습니다만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다 이게 뭐 법원 가서 엎어질 수 있는 네. 진술에 의한 증거거나 혹은 검찰의 뇌피셜 네. 그리고 억지 법논리.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예. 야 올해 한 몇 주 전부터 돌았던 얘기가 네. 한동훈하고 그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예. 아니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이라는 네. 이 사람들이 그 수사팀 검사들 뭐 엄희준이나 그 강백신한테 네. 왜 구속영장 못 치냐는 식으로 막 압박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예. 검사들이 굉장히 영장 치는 거 주저하고 있었는데 아니, 안 치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뭐 영장을 뭐 치기 싫어서도 아니고 이재명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니 그 영장 칠 근거가 없는데 근데 뭐 한동훈이나 그 저기 이복현은 야 우리가 언제 근거가 있어서 다 확보돼서 영장 쳤니?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일단 영장을 치라고 그 뒷감당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직접 다 하기는 뭐 너희들 다 나중에 또 저 뒷구멍으로 뭐 빠져나갈 셈들 할 거면서 그렇지. 어쨌든 네.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복현 같은 경우 그렇게 압박을 했고 결국 하다하다 못해서 결국 억지로 영장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영장 갖고 모르겠습니다. 워낙 사법부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영장 뭐 자판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내기만 하면 다 통과시켜 주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실질 심사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 운명을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 법정에 가서는 뭐 이게 뭐 100%의 네. 무죄로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아니, 그럼 구속당해야만 이게 범죄가 소명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불구속 상태에서 하면 되잖아. 네, 대한민국 저기 사법부는 그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네. 내사에 착수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범죄자구나. 이런 말이야.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인데 사법부에 의해서 뭐 예단되고 재단되는 거지 뭐 완전히. 강제 수사. 예컨대 이제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뭐 체포 영장이라든지 뭐 구속 영장이라든지 다 이거 사법부의 승인이 나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승인해 주는 순간 아 얘는 뭐 한 90% 99% 유죄구나. 이렇게 예단하게 된다고요. 네, 그러면 예. 이 사람 앞으로 재판 받을 때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법적 원칙이 불구속 원칙 아닙니까? 이 국민의 인권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네. 예,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이게 영장을 내준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이. 아니, 근거가 있는데 너무나 확실하고 증거인멸이 우려가 되고 또 저 뭐 도주 우려가 있으면은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그 증거인멸? 네.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검찰 다 나가서 맞아요. 포토라인 서가지고 망신당하면서 네. 세 번 불렀는데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진술거부권 행사했다고 그러는데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술거부권을 왜 헌법에다 넣어요? 그게 증거인멸의 이유가 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남시장 때입니다. 네. 성남시장 그만두거든요. 경기도지사했고 네. 그리고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 네.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가 됐어요. 예. 국회의원 됐고. 예. 아니 성남시는 또 게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증거인멸합니까?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을.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 그 도주 우려? 아니 자기 대통령감이 도주 우려한다면은 대한민국에 도주 우려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주 우려가 있는 도주 거지. 도주 우려는 난 그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가 얘기하고. 게다가 또 저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하나 더 있다면은 네. 그 결국에는 돈을 받았다면 김용 정진상한테 받았다는 건데 그 말씀 김용 맞아요. 정진상은 다 감옥에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정진상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만나서 대화한들 다 스크린 되잖아요. 맞아요. 정성호 의원 스크린 하듯이 네. 다 스크린 되잖아요. 네. 어디서 거기서 범죄를 모의할 수 있습니까? 증거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거는 그야말로 정치 영장 청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도 그런 것이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나와 가지고 그 구속영장 청구 그러니까 체포영장 그 체포 동의안
네, 국회에 낸 이유를 아마 밝힐 겁니다. 24일 아닌가 또 그 우리의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또 이제 얘기하겠지. 네, 28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 농내 의원 체포동의안 그 당시에도 나와서 발언을 했듯이 아마 나와서 얘기할 겁니다. 왜냐, 그들은 구속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재명 망신 주기.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망신 주기의 그 어떤 배경에는 지금 김건희 궁박한 처지가 됐습니다. 아, 그렇지. 아무리 대통령실이, 그게 있구나. 대통령실이 열심히 쉴드 친다 하더라도 김건희는 수사 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맞아요. 게다가 지금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국민들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도 윤석열도 뭐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자기네들이 뭘 어유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곽상도에 대한 그 처벌을 막음으로써 얻는 부수 효 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박영수가 또 계시잖아. 네, 수사가 거의 우리의 저지, 대장님 박영수 저지되다시피 했고 말이죠. 또 최근에 또 그 이규원 검사 등이 포함된 그 김학의 네.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뭐 불법 시비 그냥 무죄로 났잖아요. 그 저기 출국 금지가 정당했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한동훈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와 또 이원석 검찰은 지금 궁지에 몰렸단 말이죠. 네. 어떻게 공소관리를 했기에 또 어떻게 기소했기에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불체포 특권을 지켜야 된다고 정의당이 네. 그 체포동의안이 오면 찬성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 또 입장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슬쩍? 바뀌었다가 다시 또 아 그래요? 또 뭐 그 당은 나도요 그냥 그 당의 그 어떤 네. 정강 정책이나 어떤 그 목표는 뭐 집권도 아니고 다수당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다. 이거 입증하는 게 그들의 유일한 정치 목표이기 때문에 아, 그 이정미 대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좀 갑자기 아니 불체포 동의안 이러한 구속영장 청구의 내용을 갖고서 불체포 동의 아니 맞죠 뭐야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사실 뭐예요?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네, 지금 정의당은요. 예. 완전한 이념 정당이 돼버려 가지고 그 생각의 차이 혹은 네. 좀 유연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된 걱정됩니다. 정당입니다. 예. 그런 당이기 때문에 전 정의당 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미 돼요? 뭐 노찬 전 대표의 안타까운 네. 이 별세 이후로 정의당에서는 정의가 사라졌다. 그래도 네. 이 야삼당이 같이 해야 김건희 특검이라 대장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정의당이 네. 자꾸만 반대하게 되면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정의당이 이러는데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뭐 이런저런 뭐 예. 사회 아젠다를 제시해도 한 줄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 공격하면 그땐 또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조응천 의원 예. 등장하고 말이야. 하여튼 뭐 그 뭐 저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저 뭐 검찰 논리 대변하는 사람들은요 걱정이들입니다. 걱정이들이 검찰 캐비넷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얘기 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결국 표결로 예. 가면은 네. 그 저기 체포 동의안 반대할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슨 뭐 용기가 있을 것 같으면은 네. 저렇게 저 이걸로만 뻐꾸기 터는 걸로만. 정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네네, 이사장님 네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이사장님 모시고 또 우리 정치 분석, 네. 또 사회 분석 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